아마존 하면 브라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에콰도르의 아마존은 전체 아마존 숲의 2%에 불과하지만 아마존 야생 조류의 30% 이상, 전 세계 나무종 중 10% 이상이 이곳에 서식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이제 초입에 들어섰을 뿐인데 가슴이 툭 트이는 기분. 제일 처음 아마존을 체감하는 건 다름 아닌 하늘입니다. 아마존 하늘 보이세요? 푸른 하늘과 초록의 숲에 둘러싸여 강위를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그렇게 몇 시간 들어가면 첫 번째 숲과 만납니다. 산책로가 잘 닦여진 우리네 숲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긴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이 새소리 들리시죠? 이건 놀랍게도 새소리가 아닙니다. 이반 씨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렇게 새가 화답합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맑은 새소리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옵니다. Cuando sabes silbar, tú puedes imitar todos los animales para poder vivir. 모든 동물들을 부를 수 있대요. Como por ejemplo. 휘파람만 불어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혀도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퍼토. 엑스퍼토. 이번엔 이반 씨를 따라 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왔다면 절대 올 수 없는 숲의 한가운데입니다. 무슨 나뭇잎인가 싶어 유심히 보니 자기 몸보다 몇 배는 큰 나뭇잎을 입어서 개미떼가 이동 중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이 개미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방송에서만 봤는데 개미들이 자주 지나다녔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처럼. Ellos trabajan día y noche, cargan a su nido, toda esta hoja, se cargan así una montaña, se descompone, todo se descompone, se queda como podrido, ¿no? Esta hoja. Luego de ahí nace el hongo, ¿no? ¿Conoce el hongo? Y de ese hongo se alimentan ellos. 하지만 머리 위와 발밑, 작은 것들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와. 바로 이것처럼 말입니다. 울창한 아마존 숲에서도 단연 우뚝 솟아있는 이 나무는 세이보. 그 높이는 무려 60m 가까이. 살아온 세월만 600년에 달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크기가 더 실감납니다. 집 같죠? 물론 대문은 없지만 일반적인 평지 사는 것보다 네,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면 동물로부터 일단은 네, 자기 몸을 1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원룸이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부족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 나무에 와서 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신적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을 여행하며 느낀 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지구는 일부분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몰랐던 곳에, 진짜 지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루가 다 갔습니다. 아마존은 밤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무조건 숙소로 가야 되는데요. 이곳은 끼추아족 마을입니다. 엘리아 la vestimenta, como pueden ver, mira, ella es la líder, más más mayor de toda la parte de la. Aunque no me conoces, ahora somos una familia. Cuando tú visitas una comunidad, ahora eres todos somos un grupo. Ah, así dice ella. Ahora es todo un grupo, ¿no? 몇 번 아마존 정글을 다녀봤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침대가 있네. 우와. 와 너무 넓다. 엄청 럭셔리하네. 엄청 고생해서 들어왔잖아요. 오랜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실 잠자는 공간도 좀 불편할 거라 예상했는데 뭐 보세요. 침대, 모기장. 아 럭셔리합니다. 럭셔리해.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로 잘게요. 내일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아, 늦으면 안 되니까. 아, Good night. 신나고 놀랍고 경이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아마존을 만나게 될까요? 끼추아족의 아침을 여는 건 과유사차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는 몸을 깨워 활력을 준다는데요. 과유사 나뭇잎으로 끓인 전통차입니다. 특별히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 정글에 있는 과유사라는 그 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고요. 이 끼추아족들은 매일 아침 3시 혹은 5시쯤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이 차를 마신다고 해요. 불빛 없는 밤에 도착해 보지 못했던 숲속 끼추아 부족의 마을도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엔 이반 씨가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는데요. Tenemos un arma muy especial. Muy especial. Es un arma. Esta arma silenciosa se llama arma silenciosa. Arma silenciosa. Mire, mirad, ahora está puesto la
El dardo. 아, 네. 본 적 있다 이거. 요 뒤에다 집어넣고 후 불어갖고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거. 네.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아르마 실렌시오사. 아, 소리가 안 나는 무기. 네, 이름이 그렇대요. Puede probarlo. Claro. ¿Cómo hacer? Yo quiero aprender. Vamos a hacer una pequeña demostración. Tenemos el cacao. Vamos a hacer desde aquí. Relax. Después vas bajando despacio, lentamente. Cierra los ojos.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왜 이거 뭔? Vamos a competir. Como le dije, no? Muy fuerte. Y concentración. Puedes tener 5 a 10 segundos al momento cuando ya estás listo, sin mover toda su energía. 왜 이런 데선 이상하게 승부근성이 생길까요? Yes. 그런데 제 승부근성의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림픽에서 왜 한국이 사격과 양궁을 잘하는 줄 알겠죠? 아? 보세요. 와우. Esto, mira, muy buena para ti. Muy buena. Es buena. 아, 양궁으로 따지면 한 1점이네. Eso, toda esta parte es el animal. Yo en la cabeza. Tú. 아, 여기. 아, 만약에 이게 동물이었다면 자기는 머리를 맞춘 거고 저는 옆구리를 맞춘 거예요. Un veneno para paralizar. Un grande, de una liana venenosa. Yeah. Lo hago una crema aquí. Hay que penetrar al animal más o menos a un centímetro ahí. Yeah. Luego entra todo, muere en unos 15 minutos. Paraliza, no muere, paraliza. 이쪽 전체적인 원주민 부족이 여기서 살아간 지가 한 1000년이 훨씬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사용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늘이 또 심상치 않죠? 한바탕 비가 쏟아집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아 빗소리를 즐깁니다. 아쇼, mi amigo. Sí, de lluvia. Oh, la lluvia es así, siempre llueve. A veces 10 minutos, una hora, pero cuando llueve despacio todo el día. Así, como un mes.